국수본은 2023년 5월 유모 전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했고 심상정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심 전 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졌는데 준 사람만 불법이고 받은 정치인은 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과 관련된 온갖 의혹들이 쏟아졌지만 심상정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어떠한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미루고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한 덕분이었습니다. 심상정 전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심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들고 있던 2023년 국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혐의로 재판에 불려다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은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검찰이 이른바 캐비넷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에 개입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9년 말 중부대학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부대 관련 신고를 경찰에 이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남 금산경찰서는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1년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내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그 심 의원의 그 보좌관의 아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거쳤다고 했었는데요. 교육부 감사에서는 명백하게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배치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금산경찰서가 명백한 부실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국가수사본부가 중부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수본은 2022년 9월 중부대를 압수수색했고 수사팀을 아예 중부대에 상주시켰습니다. 규모가 큰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렇죠. 예,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또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국수본은 2023년 5월 유모 전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했고 심상정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심 전 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졌는데 준 사람만 불법이고 받은 정치인은 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보다 이상한 건 검찰이었습니다. 중부대 사건을 받아든 대전지검은 무슨 이유에선지 4개월 동안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2023년 9월 서울 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도 수사 의지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부지검에서는 누가 수사를 받았다라는 얘기조차가 전혀 없습니다. 수사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중부대 전 이사장 유모 씨를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미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제보한 김경환 중부대 교수는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 상황을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서울 동부지검은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되풀이했습니다. 예, 정치자금법은 좀 더 보려고요, 저희가. 정치 후원금 건 남아있잖아요. 예. 저희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직은 저희가 나중에 또 보다가 정치자금법에 관련돼서는 진행 상황이 어찌 돼가고 있는지. 진행 상황은 아직 검토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부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어느 정도 지금 됐을까요? 예, 아직 검사님 뒤로 검토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과 관련된 온갖 의혹들이 쏟아졌지만 심상정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어떠한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미루고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한 덕분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수사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인이 정조준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대해 물어봤지만 서울 동부지검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상정 전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심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들고 있던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의지에 따라선 정의당 대표였던 심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혐의로 재판에 불려다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은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검찰이 이른바 캐비넷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에 개입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이 사건을 중부대의 산학협력단 부단장이었던 김경환 교수가 권익위에 넣었었는데 이제 권익위 이제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이거 사건을 이첩하는데 제일 먼저 지금 이게 수사를 한 게 충남 금산 경찰서네요. 예, 이 사건이 이제 정부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음 다루기 시작한 게 2019년입니다. 네. 2019년 당시에는 일단 정치 자금은 그 얘기가 되지 않았고요. 네. 일단 그 심상정 전 의원의 보좌관의 특혜 채용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대의 김경환 교수가 예. 권익위에 이제 공익 제보를 합니다. 일종의. 네. 근데 권익위가 이거를 경찰로 이첩을 합니다. 네. 경찰에서 수사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그렇죠. 충남 경찰서가 이 사건을 받아드는데 충남 경찰서로 충남 금산 경찰서로 간 게 2019년 말입니다. 2019년 네. 12월인데요. 네. 이첩 받아서 손에 든 게. 근데 이제 2020년 초에 뭐가 터지죠? 코로나가 그때 예, 맞습니다. 예. 발발을 하면서 네.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정신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정부 기관들이 그 당시에 수사 기관도 그러니까 코로나 초창기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마스크 사재기가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마스크 예. 값이 굉장히 크게 예. 폭등을 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다들 이제 그런 수사, 이제 마스크 사재기를 하는 업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느라고 수사 인력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이게 예. 이제 수사기관의 관심사에서 밀립니다. 이제 보좌관 아들이나 뭐 중부대라는 그 학교의 사학 비리가 네. 코로나라는 어떤 대국민적인 그 어떤 위기, 대유행이 닥치면서 이게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2020년 말에 그냥 혐의 없음 그 수사도 아니고 내사 단계에서 그냥 종결 처리를 해버립니다. 별다른 그 뭐 증거가 없다. 이런 이유로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김경환 교수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고 김경환 교수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실제로 취재하면서도 조금만 취재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내사 종결을 하게 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나중에 네. 충남 금산 경찰서 내사보다는 몇 개월 뒤이긴 하지만 네. 교육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게 특혜 채용이라는 거를 나름 굉장히 잘 밝혀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격 요건도 안 되는데 채용을 했고, 뭐 또 1년밖에 안 됐는데, 2년이 안 됐는데 정규직으로 또 네. 해줬고, 이런 것들이 금방 다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자신이 중부대에 지원을 하면서 내야 할 서류도 제때 안 냈다라고 해요. 맞아요. 막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증거가 없다, 별다른 혐의가 없다 이러고 내사 종결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때 이제 그 교육부 감사는 2022년에 중부대학교가 처음으로 종합 감사를 받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제 무더기로 이제 적발이 네. 됐었는데 이때 아무튼 이 인사위원회 뭐 인사 특혜 관련해서도 그때 많이 짚었는데 그 뒤에. 국가수사본부가 다시 또 중부를 또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예, 예. 2020년 말에 이제 내사 종결되고 별다르게 진행되는 게 없다가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이 내부자였던 김경환 교수는 중부대에서 면직이 됩니다. 예, 계속 이
학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렇죠. 하면서 학교에 이제 밉보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상한 꼬투리를 잡아서 해임시키긴 하는데 사실상 이제 대학 내부의 문제를 내부 제보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좀 미운 털이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에 해임이 되는데 해임되자마자 국가수사본부에서 먼저 이 김경환 교수에게 연락이 옵니다. 네. 중부대 사건을 우리가 수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수들의 처음에 국가수사본부에서 관심이 있었던 거는 어떤 뭐 교수들의 채용비리나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환 교수랑 국가수사본부가 연결이 되고 김경환 교수의 제보를 받은 국가수사본부가 3월, 4월부터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네. 근데 국가수사본부가 굉장히 좀 수사 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 압수수색을 일단 중부대에서 하고요. 일단 처음에 수사할 때 압수수색부터 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그렇죠. 한다는 거는 수사 의지가 있다는 걸로 봐야 되는데 중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또 수사 인력도 중부대에 아예 상주를 시킵니다. 예. 그 중부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상주시키면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도 처음에는 정치 자금 관련한 수사는 수사선생에서 없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다른 뭐 중부대 재단의 교비 횡령, 그 다음에 뭐 또 보좌관 아들의 특혜 채용, 이런 것들이었는데, 김경환 교수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의지가 있나 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인 심상정 전 의원에게 전달한 네. 불법 정치 자금도 국가수사본부에 제보를 합니다. 수사 중간에 국가수사본부가 여기에 대한 또 수사를 착수를 합니다. 그 정치자금을 후원한 네. 교직원들 그리고 교수들을 계속 소환하고 연락해서 왜 정치자금을 후원하게 됐는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하는데 예. 여기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예. 처음부터 수사선장에서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심상정 전 의원은 제외가 됩니다. 국가수사본부 안에서도? 예, 예, 수사 단계에서도.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정컨대 아마 심상정 전 의원이 모르고 받았을 것 같다. 예, 준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돈을 모은 행위는 불법이 맞지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인지를 못하고 받았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봐서 아마 심상정 전 의원 측은 수사도 안 하고 입건도 안 하고 이제 검찰로 송치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제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심상정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심상정 의원실의 보좌관 네. 한 명을 그냥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더 이상은 수사를 안 한 걸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취재를 해서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심상정 전 의원 쪽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마무리를 한 걸로 입건도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리포트에서 봤으면 알겠지만 보통 정치자금 관련 수사는 받은 정치인이 가장 문제가 그럼요.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 수사 초창기부터 받은 정치인은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빼고 수사를 한 거죠. 예. 그 부분은 좀 참 이상하네요. 그 잠깐 뭐 뒷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개입하게 된 첫 계기가 이 굿모닝 충청에서 나왔던 기사의 네, 그 한 줄이 네, 네. 큰 도움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굿모닝 충청에서 중부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에서는 중부대가 이제 지방에 있는 사학이다 보니까 큰 네. 관심이 없는데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네. 굿모닝 충청이 계속해서 중부대 사학 비리와 관련한 기사를 썼었고요. 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그거를 이제 스크린하다가 네. 예, 그걸 서치하다가 아, 중부대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김경환 교수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게 맞아요.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심상정 의원하고의 연결을 계속 들여다봤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심상정 의원을 빼고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사건을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를 검찰에다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제 다시 사건을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근데 여기 검찰에서 수사를 또 제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는 게, 그러니까 약 한 1년 1개월 전, 2023년 5월에, 그러니까 네. 2022년 이 봄부터 수사에 착수해서 한 1년 동안 수사를 한 다음에 2023년 5월에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중부대가 여기 대전에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 대전지검으로 당일 사건을 보냅니다. 2023년 5월에 대전지검이 이 사건을 받아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4개월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2023년 9월에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서울 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이첩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검찰의 문의를 왜 이첩을 한 것이냐. 네. 대전에서 서울로.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별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에 작년 9월에 서울 동부지검이 이 중부대의 불법 정치자금과 또 중부대 내부 비리와 관련된 사건을 받아서 12월에 기소를 하긴 합니다. 비교적 이제 9월에 사건을 받아서 예. 3개월 만에 기소를 했으니까 신속하게 기소를 한 거죠. 경찰의 수사가 나름대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기소를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불법 정치자금 관련 혐의만 빼고 기소를 해요. 교비 횡령권만 그렇죠. 기소를 교비 횡령 뭐 배임 네. 뭐 이런 것들 뭐 변호사비를 개인 돈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뭐 학교 돈으로 지출했다는 네. 이런 것들만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중부대 이사장 뭐 그쪽만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한 재판이 작년 12월이면 어떻죠? 이제 총선을 앞둔 시기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었으니까 총선이 4개월, 5개월 앞으로 이제 불과 다가왔는데 이 시점에 이게 이제 뭐 까망이 날자 배 떨어진 건지 아니면 검찰의 내부 어떤 셈법이나 뭐 계산이 있었던 건지까지 그 의도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 관련 정치자금 수사는 혐의는 빼고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에도 안 나고 이 관련 정보는 이제 검찰에서 쥐고 통제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치인에 관련되는 큰 사건은 제보자를 통해서 오지 않으면 검찰의 입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이제 전체 온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검찰이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면 솔직히 기자들도 검찰 취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예.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뭐 저희 리포트에도 나오지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게 보통 수사기관이 되풀이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검찰의 어떤 의도까지는 다 모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네. 이 어떤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자금을 모아서 후원을 해준 사람이 심상정 전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 송영길 전 대표였거나 이재명 현 대표거나 예. 혹은 이제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의 대표인 조국 전 장관 예. 조국 대표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단체나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하거나 만들어서 봉급해서 일괄 공제하거나 해서 보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런 정도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보좌관 만나서 정치자금 주러 가요라고 사학의 이사장이 이런 문자를 교직원한테 보낸 게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네. 이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기자들한테 얘기하기 딱 좋은 제보 아니에요 이게 검찰에. 그렇죠 뭐 네. 엄청나게 언론의 도배가 되고 네. 연일 아마 그 단체나 그 대학의 관계자들 소환하고 소환한 것들이 네. 또 알려지고 이런 문자가 이런 문자 그리고 누가 얼마를 후원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총선 앞둔 시점에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겠죠 다른 정치인이라면 근데 이게 이제 검찰의 선택인데 정말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예, 이제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2월하고 9월 두 번에 있었죠. 예, 2월, 9월 두 번 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이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되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예. 근데 2023년 2월에는 경찰이 사건을 들고 있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2023년 9월이 면은 검찰이 이 정치자금 관련 사건을 들고 있던 시기죠.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이 정의당의
사실 이제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예, 예, 스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심상정 전 의원의 사건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이 과연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예, 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묘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그때 동의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해 했었고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혹시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예. 네.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알 수 저희는 없지만.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 없는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리포트에도 저희가 했지만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정도 사안이면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일단 입건해서 정치인 포토라인에 세우고 예, 언론 플레이하고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언론들이 얼마든지 이제 받아 쓸 만한 유력 그렇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인데 한 명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죠. 수사기관의 네. 선택에 의해서 보호인지 뭔지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자금 관련 혐의는 예. 선거 앞두고 기소도 하지 않고요. 입건도 하지 않고요. 예. 소환도 하지 않고요. 예. 그냥 철저하게 불법 정치자금이 간 아주 거의 확실한 그런 물증들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고 이재명 대표 관련 혐의는 작년 총선 앞두고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었고 기소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는 재판정에 불러다녔고 그때마다 예. 언론에 대서특필 됐죠. 예. 기소 내용도 하도 많아가지고 자세히 예, 알지도 모르고 예, 저희도 뭐 혐의가 5가지였나요? 이재명 예. 대표 관련 혐의가. 그러니까 계속 뭐 법원에 출석하고 이런 상황. 그전까지는 계속 떠들썩하게 검찰이 수사하고 소환하고 하다가 딱 총선 앞두고 기소해갖고 이제 또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 예. 뭐 우연인지 의도한 예. 건지는 모르겠으나 심상정 전 의원의 과 관련된 정치자금 사건과 이재명 관련 사건을 비교해보면 심상정 의원의 사건이 경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 그렇죠. 사건이면. 일단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게 흔히 기자들이 얘기했을 때 굉장히 섹시하다고 표현하는데 저희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미가 당기는 제목이 나오는 기사입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언론에 한 줄이 안 나오고 지금까지 보호가 되고 예. 이재명 관련 혐의는 뭐 온갖 정말 그런 제가 저질렀는지 어쩌는지 한간에서는 뭐 특정 사건 뭐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뭐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결국 검찰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비넷을 가지고 얼마든지 검찰 수사기관의 선택 여에 따라서 예, 하나는 국가적인 이슈를 만들고 하나는 없는 사건을 만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뭐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 대해서 이제 어제 예고 기사도 썼지만 더 킹이라는 영화에서 그 대검찰청의 그 캐비넷이 나오잖아요. 이거 열면 대한민국이 들썩들썩이야 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모아놓잖아요.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뭐 이름 석자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의 사건들을 다 넣었다가 일정한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빼는데 아마도 심상정 의원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 제목을 검사의 나라 캐비닛 심상정 편이라고 또 이렇게 줬습니다.